안녕하세요. 저는 김다연입니다. 저는 소방관입니다. 저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습니다. 저는 현재 화재 진압 업무를 맡고 있고 주 하는 업무는 이제 관창 보조라고 해서 관창수가 앞에 들어가면은 그 뒤에서 관창을 보조해주고 호스를 이제 끌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합격을 해서 들어오면은 다 화재 진압반에 배치가 돼요. 그런 건 있죠. 곧 얼마 안 있다가 내근이나 뭐 부급이나 뭐 딴 쪽으로 빠지겠지 하는 생각은 좀 아직 많이 깔려 있어요.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저희는 이제 뭐 내근이 2층에 있고 출동부서는 1층에서 바로 나가게끔 이제 1층에 있다 보니까 내근으로 간다 하면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이제 슬슬 올라와야지 뭐 어디에 너 자리 맡아놨어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던지세요. 근데 1년은 넘긴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. 주로 오래 못 있는 경우가 여자 소방관 공채들은 현장에 아무래도 부적합하다 보니까 그 인식이 아직 좀 강한 것 같아요. 필수적으로 몇 개월 처음 근무할 때만 센터에서 진압을 하고 그 뒤에는 뭐 행정 업무로 어떻게 보면 좀 보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만 버텨보자. 한 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작년에 어쨌든 최강 소방관 대회에 나가서 여성 최강 소방관이라는 인식을 얻은 덕분인지 지금은 저한테 내근 가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세요. 준비할 때부터 이 대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도 이제 소방관이 되면은 꼭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작년에 저희 소방서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본 체력을 항상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가지고 네, 나가게 됐었고 여자 소방관도 할 수 있다 여자지만 나도 소방관이다 그런 좀 모습을 좋은 모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제 세 분이 출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명이 안타깝게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서 저 혼자 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부담이 많이 됐어요. 왜냐면 저는 그 준비할 때 당시만 해도 완주를 못 했거든요. 아무래도 그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좀 더 도드라지게 큰 분야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벽이 높은 거예요. 저도 소방관이니까 완주만 하자. 완주는 무슨 일 있어도 하자. 그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다행히 이제 대회에 나가서 완주의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또 혼자 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어요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앞으로 있을 대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또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소방관이 꿈이지는 않았고 어릴 때 태권도를 좀 오래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교 때 체육과를 진학을 해서 쭉 요트라는 스포츠를 접해가지고 요트를 좀 오래 탔습니다.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또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쪽 길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성 소방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었어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?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? 그런 생각을 근무를 하면서 계속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의 자격지심이 아닐까 해서 만약에 뭔가를 이제 해볼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제가 해볼게요 저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좀 그 기회가 적게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남자 동료가 있어요.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뭐 아는 것도 비슷하고 뭐 훈련을 해야 하는 것도 비슷하고 배워야 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얘를 시키는 거죠. 저한테 얘한테 뭐 누가 할래?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당연스럽게 이제 시키는 경우 그러면은 저는 약간 거기서 아 차별받는 느낌, 소외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밖에 없죠.
근데 그런 어필도 반복이 되다 보면 되게 마음이 좀 서럽기도 하고. 왜 여기서? 타임. 너무,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,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, 참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. 오기가 될 때도 있고, 지칠 때도 있고, 또 이게 원동력이 될 때도 있어요, 사실. 어쨌든 내가 원해서 들어온 곳이다 보니까,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, 그 처음 마음을 계속 이제 상기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. 여직원들이 그 편견을 이기려고, 그리고 자기들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, 사실.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알아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기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엄청 적극적이에요. 제가 오히려 나는 덜 적극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뭐 훈련 같은 걸 하겠으면은 다 뭐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시켜달라고 또 얘기 많이 하고, 저는 그래도 좀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좀 작은 여성들 같은 경우 이런 대형차 올라타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. 근데 그건 또 뭐 제가 뭘 올라타겠어. 어떻게 손자를 잡고 올라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. 본인의 의지가 이만큼 큰데, 그리고 뭐 저는 막 힘쓰는 거 있잖아요. 힘쓰는 일을 해야 될 때 제가 더 막 가서 막 더 우악스럽게 막 이렇게 제가 할게요 하고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솔직히 제가 들기에도 무거운 거는 남성들이 들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이제 동료분들은 무거운 거, 굳은 일은 남자가 하는 게 여자를 위한 배려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것 자체부터가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런 거 있으면은 더 이런 거는 그냥 저 시키라고 제가 할게요 하고, 제가 뭐 들고 있을 때 뭐 들어준다고 하면은 절대 안 줘요. 나 이미 들고 있는데, 나도 들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다 하나하나 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더 나서서 하고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거, 그런 노력들 하고 있어요.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, 예전에는 워낙 여성 소방관 숫자가 정말 드물었어요. 정말 소수,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비중이 또 높았고,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할당제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오고, 저희 여자 소방관들도 한 명의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, 나는 좀 운전이 잘 하고 좀 큰 차를 모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대형차나 사다리차 이런 좀 조작 어려운 특수차들 쪽에 되게 도전을 해서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고, 이제 또 저는 화재 진압 쪽으로 더 이제 유능한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이제 또 그쪽으로 목표를 삼고 노력을 하고 있고, 점점 더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도 현장에 출동해서 뭐 화재를 진압하거나 어떤 뭐 응급 처치를 한다거나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소방관이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,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비율이 많아진 것 같아요, 최근에는. 그래서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벽을 깨려고 그동안 없었던 길을 가고,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은 동료로서 좀 더 저도 이제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복을 입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, 이 제복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합격을 해서 들어오게 되더라도 항상 소방관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,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서 멋있는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해서 더 이상 우리도 이제 여자 소방관이 아닌 소방관 한 명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